뉴욕 총영 사관은 오늘 한인 동포 언론 기자 간담회에서 민원실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세계 한국 국악경연대회가 뉴저지에서 열립니다. 롱아일랜드 한인의 회장선거 공탁금이 만 달러로 확정됐습니다. 시민권 신청 서류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거부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유통된 간 소고기 제품에서 이콜라이균이 발견돼 전량 리콜 조치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오늘 한인 동포 언론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영사관은 간담회에서 모바일 영사 한라인 개통과 민원실 서비스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영사관은 그동안 인력 부족으로 인해 오랫동안 기다려 민원 업무를 봐야 했던 전과는 달리 안내하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등 민원실 인력을 보강해 민원 업무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민원 서비스 취약 지역에 순회 영사 업무를 늘리고 전화 상담 직원도 늘려 지속적으로 민원 업무 서비스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버플로라든지 이제 몽고메리 같은데 뭐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 않지만 제가 그간에는 이제 순회 영사 활동을 가지 못했던 지역도 포함해서 저희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빈도도 늘리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은 해외에서 사건 사고에 처했을 때 인근 공간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모바일 영사 핫라인 앱을 소개했습니다. 이 모바일 앱은 해외 여행 시 필요한 의학 약물 점검 사항과 출입국 수속 절차 그리고 사고 시 기본적인 대체 언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긴급 구조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 위치 찾기 기능을 통해 본인의 위치와 인근 공간을 지도상에서 확인하고 곧바로 긴급 전화 버튼을 누르면 해당 공간으로 전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해외에서 공인 인증서를 받지 못해 한국의 은행 서비스나 공공기관을 이용하지 못했던 불편함도 올 하반기부터는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세계 한국 국악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뉴저지에서 열립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문화의 중심 뉴욕에서 우리의 전통음악인 국악향연이 펼쳐집니다. 미주 한국국악진흥회가 매년 개최하는 세계 국악경연대회가 8월 10일 뉴저지 파인프라자에서 열립니다. 국악을 미 주류사회에 알리고 한국 국악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뉴욕이라는 뉴욕, 뉴저지 이것이 그 세계 중심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대회를 더 세계화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대회를 키워나가는데 세계 국악경연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해외 유일의 국악경연 대회로 한국 무용과 국악을 배우고 있는 비전공자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7일까지며 미주 한국국악진흥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주최 측은 아직까지 참가 신청 접수가 저조해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회가 1등, 2등, 3등을 가리는 그런 대회가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자유스럽게 이 대회 아이들이 참가를 해서 그 참가의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세계 국악경연대회 운영위는 오늘 경연대회 기념 우표를 선보였으며 대회 하루 전인 다음 주 금요일 명창 박수관 선생과 명무 이미조 선생이 꾸미는 개막 공연이 펼쳐집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재선거 실시로 타협점을 찾은 롱아일랜드 한인의 휘장선거 공탁금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공탁금 만 달러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한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1일 선관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네 번째 모임에서 재선거 시행안과 만 달러 공탁금 납부안 등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습니다.
재선거 시행안은 만장일치 통과했지만 만 달러 공탁금 납부안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두 명의 위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퇴장해 네 명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문영철 위원은 역대 선거에서는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던 공탁금을 그것도 만 달러씩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공탁금을 2천에서 3천 달러로 낮춰 더 많은 한인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형영 선관위원장은 예전 선거가 어떻게 시행됐든 간에 공탁금 납부를 비롯한 올해 모든 휘장선거 규정은 한인회 정관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권 신청, 서류 심사에서 인터뷰 심사에서 떨어지는 비율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권 취득이 어려워지자 시민권 신청자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어제 공개한 시민권 신청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9개월간 시민권 신청을 했다가 거부 판정을 받은 건수는 모두 6만 2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5천여 건에 비해 무려 36%나 늘어난 것입니다. 올 6월 한 달간에도 시민권 거부 판정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시민권 거부 판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이민당국이 실사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민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과거의 기록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형사법 위반 기록 등을 까다롭게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동안 급증세를 보여오던 시민권 신청 건수는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6월 한 달 동안만도 26%가 줄었으며 지난해에 비해서는 12% 감소했습니다. 학교 주변은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하지만 일부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아직도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학교 주변에 과속 차량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20개 학교 주변에 과속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어제 카메라에 촬영된 과속 차량 영상을 벌금 부과 등 처벌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30일 후부터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법에 의하면 카메라에 포착된 속도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는 최고 $50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5의 과징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어린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학교 주변에서의 과속을 중단시키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며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주변 과속 카메라 설치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과속 카메라 설치로 학교 주변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맨해튼 다운타운 지역의 이스트 리버 강변, 현재는 강변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도심에서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뉴욕시 의회와 맨해튼 보로청은 총 700만 달러를 투입해 브루클린 브릿지 주변 이스트 리버 강변 지역에 산책로와 휴양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블루웨이 플랜을 계획하고 여기에 이스트 리버 개발 계획을 포함시켜 브루클린 브릿지 비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비치 프로젝트는 브루클린 브릿지부터 이스트 37스트리트의 강변에 공원 등 시민 휴양시설을 만들어 강변을 쾌적하게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며 카약과 카누를 탈 수 있는 시설 건립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비치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주요 지역은 사우스 스트리트 시포트 인근 지역으로 18스트리트에서 23스트리트까지 뻗어있는 스타이브센트 코브 지역에 100만
$500,000를 들여 관련 시설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크리스틴 퀸 뉴욕시 의회 의장은 이날 개발 계획 설명 기자회견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강변을 최고의 관광지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뉴욕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매우 훌륭한 방문 코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뇨병은 질환 자체보다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이 더 무서운 병입니다. 뉴욕시 성인 9명 중 1명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며 매 90분마다 1명씩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지난 31일 발표한 2012에서 2012 뉴욕시 당뇨 환자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뉴욕시 내 18세 이상 전체 성인 인구의 10.7%에 해당하는 약 66만 7천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성인 당뇨 환자들은 2002년 약 42만 명으로 8%를 차지했지만 계속 증가해 10년 사이 2.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미 평균인 9.8%보다 1% 웃도는 수치입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 그리고 운동 부족 등으로 당뇨병에 걸릴 최적의 조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지난 20년 사이 젊은 당뇨병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시내 당뇨 환자는 지난 2년 사이 15%나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당뇨 환자가 늘어나면서 당뇨 합병증으로 숨지는 환자 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1년 한 해 동안 뉴욕시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한 총 환자 수는 5,695명을 기록해 매 90분마다 한 명씩 당뇨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여름철 오염된 소고기를 섭취할 경우 이콜라이균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불거진 이콜라이균으로 전국으로 유통된 간 소고기 제품이 전량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캔자스 시티의 내셔널 비프 패킹 컴퍼니에서 처리된 간 소고기 제품에서 이콜라이 박테리아가 발견됐다며 이 공장에서 유통된 5만 톤 분량을 전량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전국에서 네 번째 큰 규모로 리콜 대상 간 소고기 제품은 USDA 마크 안에 EST208A라는 고유 번호가 찍혀 있으며 내셔널 비프, 네이처 소스, 네이처 웰 등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콜라이 박테리아는 정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이 공장에서 생산된 간 소고기는 40파운드 또는 60파운드 케이스로 포장돼 전국의 소매점과 도매점, 식당 등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소화기관에 잠복해 있다가 배설물을 통해 감염되는 이콜라이균은 감염되면 경련과 설사 증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와 노약자는 심할 경우 신장에 치명적 피해를 입혀 입원을 해야 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잦은 설사와 복통 등으로 세균성 설사가 의심되면 병원을 찾을 것을 권했습니다. 전 세계 한양대학교 동문들이 모이는 한양인의 밤 행사가 내일 저녁 뉴저지에서 열립니다. 한양인의 밤 행사 참석차 뉴저지를 찾은 한양대학교 임덕호 총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러커스 주립대학과의 교류와 동문 사업체 방문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제20일에 세계 한양인의 밤 행사를 우리 뉴저지주의 동문회, 한양 동문회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걸쳐서 우리 한양 동문들이 모이게 되고요. 3박 4일 동안의 행사를 갖게 됩니다. 한양인의 밤 행사는 내일 저녁 6시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